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브리프 김민진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마감브리프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귀전, 데뷔전 이런 말이 있죠. 저의 오랜만에 또 마감브리프의 복귀전인데요. 시장의 결과물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무려 4.5% 가까이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800선을 장중 무너뜨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이러한 부분과 함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장중 잘 버티다가 막판에 전반적으로 좀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2.5% 무려 62피 가까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뭐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시장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요. 간밤에 미증시에 대한 흐름들이 이틀간 나쁘지 않았었죠. 특히 뭐 테슬라에 대한 급등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주도주군들을 좀 건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부분 쪽에 변화 요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하락폭을 좀 과도하게 만들었는지 이러한 것들도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요인일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앞서서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판다님, 최선의 왕님, 은정우님, 똘똘스머프님, 예, 바프님, 이쿠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안희정님, 예, 신바누나님, 동동님, 올리브메이님, 리틀보이님, 예, 알렉스리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 참 어려운 시장이죠. 하지만은 예상보다는 더 좀 하락을 한 시장이에요. 과연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우선 특징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간 뭐 확진자 수에 대한 급증, 예, 말 그대로 뭐 굉장히 빠르게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 이 유흥업소 쪽에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스타벅스 2층 여기는 뭐 에어컨 때문에 확진자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모 교회죠. 예, 교회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교회에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진율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주말간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로 좀 연결이 됐습니다. 시젠, 수젠텍, DNA링크, 랩지노믹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좀 이름을 올리고 있고 지난주 시즌이 실적에 대한 부진과 함께 말 그대로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급락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메꾸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웰크론 같은 기업, 이 기업은 이제 마스크 관련 쪽이죠. 주가 급등을 했고 아이스크림 에듀, 이거는 원격 교육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YBM, 뭐 메가MD 이러한 기업들이 같이 이제 움직였죠.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학교를 가지는 않고 유치원 7살이라서 이제 유치원을 가는데 간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소 정원 대비해서의 3분의 1 정도의 인원, 나머지는 좀 못 안 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문자들이 좀 왔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따라 관련주, 원격 교육 관련주 강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 그나마 좀 버텼던 기업이요. 예, 넷마블이라든지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시장 하락 대비해서는 오늘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반면 하락이 좀 컸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예, 경남바이오파마, 그리고 C큐브, 예, 코스온 이러한 기업들인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항상 이 분기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반기보고서하고 그리고 감사보고서, 이제 연간보고서 있죠. 요거 나올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예. 왜냐면은 이 감사의견 쪽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의 리스크 요인은 뭐냐면요, 갑자기 없어지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큰 리스크 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종목군들, 회계 쪽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기업들은 건들면 안 된다. 그게 결국은 이제 감사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런 쪽의 문제인데, 아니 어떤 회사가 반기 보고서, 감사 보고서가 문제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생뚱맞은 기업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장기간 동안 문제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몇 년 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었던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이러한 시기 때에 드려요. 여러분들께. 왜 적자 기업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냐. 잘 가도 한 번에 이렇게 털리게 되면은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코스닥 쪽이 38개인가요? 예. 그리고 코스피 쪽이 6개? 뭐 하여튼 합쳐서 40개 정도의 종목군들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에 따라 전반적으로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이 좀 과도하게 발생이 됐다라는 점이고, 코로나 극성 떨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며칠 전에 백신 나왔다고 하하 웃었던 하나투어, 예, 모두투어, 노랑풍선, 신세계,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예, 오늘 다 안 좋죠. 왕사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수혜주들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시장의 주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피해주들 같은 경우는 좀 근본적인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내에서 코로나19 관련된 공포심리가 좀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공주들도 안 좋았어요. 예, 지금 뭐 저에게 항공주는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예, 대한항공 안 좋죠? 그리고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나, 예, 이러한 기업들 모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2분기에 대한항공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는요, 항공화물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화물 운임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 최고훈 수석께서 얘기를 하셨죠. 2분기만한 실적은 대한항공이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분위기면은 그나마 제주도 가던 항공기 잘 운행이 쉽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하락시켰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들도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시장 얘기를 좀 꺼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코로나, 미중 갈등, 이 두 개의 키워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결국은 차트죠. 예.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보도록 하죠. 시장이 크게 두 번 하락을 보였습니다. 예. 차트 좀 보여주시죠. 보시면은 요때 연간 차트로 봐도 쉬울 거예요. 언제 많이 빠졌느냐 보시면은 2018년도에 저가가 마이너스 2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1차적으로 보였죠.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하락 요인이 왜 발생이 됐고 이때 하락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그게 풀릴 때 주가가 올라온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시장에 대한 급락을 만들어냈었던 것. 저가가 무려 마이너스 35%를 만들어냈었던 시장이 2020년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과 2020년도의 시장 속에서 과연 시장에 대한 하락을 이끈 것은 어떠한 원인이었느냐 라는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2018년도에 시장에 대한 하락을 만들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예. 첫째는 미국의 금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07년부터 2017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을 용인했어요. 이건 이제 뭐 우리나라 차트지만은. 근데 타이트닝. 예. 결국은 그동안 풀려왔던 유동성을 조이겠다라는 이슈.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뭐였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다 급락한 건 아니에요. 예. 재밌는 부분은 해외 증시는 어땠느냐. 2018년도에. 미국 빠지긴 했지만은 마이너스 5% 빠졌습니다. 이거 다우조스 기준이죠. 그러면은 중국은 어땠느냐.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빠졌어요. 25% 빠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해요. 왜? 미국은 많이 안 빠졌으니까. 그러면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하락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었던 이유가 뭘까? 잘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금리, 둘째는 미중 갈등. 제가 이게 금리를 잘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은 여기서 이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없습니다. 금리를 높인다? 말도 안 되죠. 미중 갈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럼 이때는 뭐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명백한 2018년도와 2020년도의 시장에 대한 하락은 뭐예요? 코로나와 미중 갈등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이슈가 나왔을 때 1차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었던 것이 한국이었어요. 왜 그렇죠? 미국과 중국 양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 한국.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관련된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초반에 받았었던 국가, 한국. 왜죠? 중국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의 갈등, 코로나 이 두 개가 굉장히 쥐약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장에 대한 어마어마한 유동성 때문에 가려져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뭐냐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공매도 관련된 이슈. 두 번째는 공포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은 장중에 0.5%씩 1%씩 찔끔찔끔 빼봤자 주가가 안 빠집니다. 어마어마한 매수 대기 자금들이 시장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장중에 흘러내리는 혹은 급락을 하게 되는 시장에 대한 모습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두려워요.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장중에 변동성을 하방으로 좀 확대시키고 이 물량들을 메꿔내지 못하는 것을 첫째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공매도 관련된 이슈.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연장 조치에 대한 부분의 법안을 뭐 얘기하겠다. 몇몇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대비해서 차별화된 흐름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일부 시가총액 상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고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감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물론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량적인 부분들과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봤을 때 사실 정량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죠. 근데 왜 정량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시장을 얘기할 수 없냐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얼마나 쉽겠어요. PER 5배짜리 종목, 다른 동종업계 10배짜리 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게 사실은 정량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것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내에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 좀 확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줬는데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평소 대비해서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느냐, 개인들이 3천억 산 적이 없느냐, 불과 예 3-4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2천억, 4천억, 2천억 사드렸는데, 이때는 주가가 플러스가 났고 지금은 4%가 마이너스가 났다 라는 부분은 결국은 단기적에 대한 상승의 부담감, 그리고 시장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 그리고 미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오늘 뭐 아까 박정희 차장께서 고위급 회담에 대한 연장 관련된 얘기를 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또 화웨이를 다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과연 중국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예,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시장 내에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언택주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아무래도 뭐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방어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언택 관련주들, 뭐 셀트리온과 그리고 뭐 예 이러한 기업들이 그나마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한다면은, 반면 컨택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차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장중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즌에 대한 상승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내에서 일부 바이오 섹터들이 좀 버틴 가운데 뭐 컨텐츠라든지 IT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하락폭이 좀 확대되면서 시장에 대한 하락을 좀 강요했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신용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신용 비중이 높아서 주가지수가 빠진다, 이거는 선후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주가지수가 빠질 때 신용이 높으면은 파급 효과가 좀 커질 수 있죠. 지금 시장에 대한 하락을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하락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지난 금요일, 오늘 이틀 동안 하락이 꽤 컸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담보 비율에 대한 문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안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지난 금요일 날 좀 하락하고 오늘 하락폭을 좀 확대시켰다라고 한다면은 담보 비율에 대한 문제가 오늘부터 발생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D 플러스 1일차, D 플러스 2일차 결국은 단기적으로 임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부를 짧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들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냐? 일부 코로나 관련주로서의 베팅, 그리고 오히려 컨택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매도 흐름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 혹은 에이 모르겠다 줄이고 보자, 이거는 뭐 한 번 정도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 내에서 매수에 대한 흐름을 가동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은 흔들리면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주식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싸게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외국인이 2천억을 팔든 3천억을 팔든 개인들이 계속 밀어올리면서 주도주 이런 것들을 싸게 살 수 없는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큰 변동성 속에서 하루 이틀 내로의 빠른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의 강한 시장, 못 사면 안 달라는 시장, 이러한 시장의 획일적인 분위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테마별로의 등락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마스크, 교육, 이거 다 원격 교육이죠? 일부 치료제 관련주들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전일 대비 다 마이너스의 흐름을 보였고, 반면 하락폭이 컸었던 섹터들은 거의 이제 코로나19 피해주들이죠. 여행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제작 관련주, 그리고 신공항, 예, 뭐 경영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차치를 하고요.
수소차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예. 뭐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들에 대한 수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세게 매수가 들어온 기업은 카카오예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며칠 개인들이 예. 털려나가는 듯 했지만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당기면서 오늘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뭐 웬만하면은 코로나19 수혜주들을 바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종료가 안 됐으니까 참 어렵긴 하지만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냈고요. 거기에 삼성전자, 네이버, 뭐 대표적인 언택 관련 형제, 네이버 카카오는 매세가 좀 유입됐네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세 엄청 들어오면은 삼성전자 매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카카오, 그리고 오늘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덜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 코스닥 순 매도 종목군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요. 예, SK하이닉스, 현대차, N소프트, 아모레퍼시픽 등등 소비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컨택 관련주로서 좀 올라왔었던 현대차, N소프트는 지난주에 주가가 좀 버텨냈기 때문에 밀린 것 같아요. 반면 기관들은 SK하이닉스, 하이트진로, 한국금융지주, 녹십자, 삼양식품 등등의 종목군들 매도를 좀 이어나갔고요. 코스닥 쪽에 대한 수급 흐름을 좀 보시면은 알테오젠,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세가 가장 셌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를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세가 좋았습니다. 이거는 PR, PDRN 이래서 세포재생 관련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5G 관련주들 주가 좀 많이 밀렸는데 에이스텍, 그리고 소재 관련 대표주자 동진세미캠, 수소차 관련 대표주자 상하프론테크, 예. 엑세스바이오는 정말 끝이 없이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업종 내 대표주자들에 대한 수급 흐름은 좀 유입이 됐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예, SM이라든지 오늘 엔터주들이 그나마 좀 버텨냈는데 그 선두에는 SM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콜마 BNH, NHN 한국사이버결제, 원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좋은 기업들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급과 함께 좀 버텨냈고 반면 지난 금요일날 주가 급락할 때 매수가 좀 강했었던 시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털어냈고요. 거기에 더해서 랩지노믹스, 예. 미투제는 오늘 뭐 상장 쪽이고 스튜디오드래곤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좀 많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셀티론에스케어 같은 기업들, 그리고 오늘 이노와이어리스 많이 빠졌는데요. 서진시스템도 오늘 많이 빠졌죠. 5G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폭이 좀 컸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상장 쪽 미투젠과 함께 셀티존에스케어, 동진세미캠, 서울바이오시스, 알서포트. 알서포트는 이제 원격 출근, 예,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준비료 같은 기업이죠. 예. 이런 기업으로서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스테인플란트 최근에 실적 좋게 발표했는데 오히려 기관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매도와 함께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까지 좀 살펴봤어요. 결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은요,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에 건드린 것 같아요. 그동안 강했었던 시장, 하지만은 제일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미중 간의 이슈와 코로나 관련된 확산, 이 두 개가 건드려진 상황 속에서 장중 시장에 대한 급락이 종목군들에 대한 매물을 좀 불러일으킨 상황입니다.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빠르게 회복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매물 압박은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언급드렸듯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의 감소, 그리고 미중 간의 전반적인 부담감의 축소, 이 두 가지가 있어줘야겠죠. 이 두 개에 대한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면서 빠른 반등이 지금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아니면은 이전과 같은 강한 시장, 심리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시청자분들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셨는데요. 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앞으로 시장 급락할 때가 아니라 또 많이 올라올 때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